헝그리의 TV. 12월 1일 로코조이가 2016년 기대작 드래곤라자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로코조이가 국내 진출 이후 처음 진행하는 공식 행사인데요. 이날 현장에는 로코조이 인터내셔널 신샤누 대표와 조이 부대표를 비롯해 개발사 비전 브로스 이상훈 대표 등이 참석하여 드래곤라자의 게임 소개와 추후 사업 방향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사실 드래곤라자에 대해서 IP를 계약했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좀 기대를 감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드래곤라자는 이영도 작가의 인기 판타지 소설 드래곤라자를 원작으로 한 3D 액션 RPG로서 방대한 세계관과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으며 숱한 화제를 불러모은 바 있습니다. 정식 출시 버전에는 원작에 등장하는 21종의 캐릭터가 총출동해 판타지 소설 마니아들의 향수를 자극할 예정이며 각기 다른 특성과 스킬을 지닌 캐릭터들의 화려한 전투 이펙트와 사운드로 액션 게임의 짜릿한 타격감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작에 충실하면서 스토리를 따라 진행되는 퀘스트 모드, 실시간 PVP, 3인 파티 전투, 최대 30대 30 대규모 길드전 등 다양한 콘텐츠는 마치 소설을 눈으로 읽는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롱조这个 IP呢, 在除了这个中国以外的这个其他几个区域呢, 还是有非常广泛的一个深远的影响的。这个 IP呢, 在中国还有台湾、香港等地方呢, 是在10年前我们看到的第一个大型的这个就是进入国战的网络游戏。 在那个时代呢，喜欢 PVP 的玩家呢，就 PK 的玩家呢，大家都在这个游戏中进行那个厮杀，它的影响力要比我们可能要比在就在东亚地区其他区域的影响力要大于在韩国的影响力。 한편 이날 행사에서 로코조이는 드래곤라자의 출시 일정을 2016년 1분기라고 밝히며 향후 다양한 라인업을 공개해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유저들을 매료시킬 다양한 라인업과 2016년 기대작 드래곤라자를 발표한 로코조이, 과연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TV